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시편 92편 12절입니다. 본문 한번 주시죠. 예,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안 보시고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기억나시나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제목도 똑같습니다.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소서. 합천학처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오늘 저 다섯 번째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 1월 11일 날 처음에 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좀 자주 왔어요. 3월, 5월, 7월에 왔고, 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보니까 17년도에 청소년 찬양 집회를 시작으로 신앙 토콘도 하고, 19년부터 정기 예배를 들여왔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다섯 번째 오면서 여러분에게 좀 특별히 좀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 게, 정기 예배라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날짜는 박아놨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황도, 준비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도 상황이 많고, 또 토요일 날, 둘째 주 토요일이죠? 7시에 잡아놓으면, 여러분 좀 웬만하면 빨리 오세요. 7시 하면 한 6시 50분까지는 와야 앞에 준비해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7시에 시작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스텝이나 앉아있는 회중이나 숫자가 비슷비슷하면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줄이 탑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같이 찬양하거든요. 근데 애들 급식시간이 이제 좁다 보니까 1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이렇게 시간 차를 두고 밥 먹어요. 그러면 3학년들은 밥 먹고 시간이 여유 있는데 1, 2학년들은 밥 먹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제일 길어요. 70분인데 밥 먹고 한 25분 뒤부터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 되면 저하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80명 모이는 대회의실에 둘이 시간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심지어는 그 파워포인트 넘겨주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그놈이 넘겨주면 내하고 그놈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럽죠. 시간이 됐는데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올까 안 올까. 근데 꾸역꾸역 오긴 옵니다. 끝날 때 되면 뭐 20명 오고 많을 때 60명씩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좀 빨리 오지. 오늘도 동일한 마음인데 다음 달에 오실 것 같으면 안 오실 거면 상관없는데 원래 빨리 오세요. 얘가 좀 다투게 말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준비가 되죠. 네, 저도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인데 팁을 드리자면 앞으로 앉아야 뒤통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뒤에 앉아 계시면 보시는 분들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스튜디오에서 예배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면 상대적으로 좀 좋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대구에서도 지난 9월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날 여러분 겹치지 않습니다. 첫째 토요일 날 6시 반에 대구 제일교회 교육관 4층에서 그 정조아토르라는 장소를 우리가 빌려서 월일에 정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제가 오늘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 안에서 혼자 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 한국교회 부흥 세대의 끝물을 약간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철야 예배하면 진짜 밤 10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마치는 예배를 금요일날. 근데 거기에 앞자리 맡으려고 권사님들이 가방 던지고 갑니다. 가방 던져놓고 자리 맡아놓고 그게 젊은 성인 안에서만 막 눈총을 보내고 이러고 그 정도로 선점이 심했어요. 막 줄 서 있고. 특별히 거의 매주, 매일마다 월요일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팀이 찬양 집회를 하고 매주 화요일은 예전단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수요일은 교회 예배드리고 목요일은 찬미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매일마다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전성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맛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야자재고 찬양 집회 가고 그 다음 금요일날 얻어 터지면서 이게 주를 향한 헌신이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것처럼 점점 개인주의 되면서 이제는 연합으로 모이는 건 거의 쉽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잘 안 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코로나 3년 동안 폭탄 맞으면서 완전히 연합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코로나 시절을 다 암흑한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그 혜택을 봤는데 지금 우리 애들은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못한 애들도 많고 학교에서 체포를 한 번도 못하고 졸업한 사람 생겨버리니까 뭔가 계속해서 영적인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받았잖아. 근데 왜 지금 애들은 못 받게 하니?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들을 좀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사역자들하고 좀 많이 나눴습니다. 빚진 것 같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없애는 건 쉬운데 쓰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 되겠는데 늘 부담이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던져놓고 한 2, 3년 뒤에가 원래 8월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웬 전도사님 앞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 하자면서요. 해봐요. 제가 팀을 모을게요. 그래서 갑자기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찬양팀들이 꽤 많거든요. 10팀 넘게 있는데 다 찾아가서 이런 취지 예배를 할 건데 섬겨라. 그러니까 사례받지 말고 그냥 와서 섬겨라. 근데 여러분 그런 모임에 어느 팀이 저 사례 안 좀 안 가는데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 가시는 각 교회 모든 목사님이나 사역자들한테도 당신들로 와서 설교해라. 사례 못 준다. 와라. 그러니까 다 오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누가 하나가 이렇게 마치 하늘에 습기가 많아도 뭔가 이렇게 있어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도사님의 그 어떤 헌신과 좋은 의미의 나됨이 이게 고심점으로 뭉쳐가지고 드렸는데 9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다 해서 어느 팀에서 섬겨를 주시고 첫 팀이 예전단 대구지부에서 찬양을 다 하시고 설교하러 갔는데 6시 반 시작이거든요. 근데 아직 기억나요. 6시부터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쫙! 이미 찬양팀은 다 리허설 다 마치고 식사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5분 10분 남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첫 시작인데 시작했습니다. 몇 명 왔게요? 3명 왔습니다. 앞에 첫 찬양팀 한 10명 되고 설교자하고 제하고 중 스텝 한 10명 되고 한 20명 되는데 3명 와있습니다. 감사하게 세 명이 우리 학교 학생들인데 셋 다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시작했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합천 합천에서 그런 이제 콜링 받고 오면서 내가 이제 이 방을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동으로 다이어트 방법이죠.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 마음고생입니다. 다음 달 또 해야 되는데 다음 달 1월 초니까 또 각 교회 또 수련회하고 또 겹치면 될까 안 될까 하고 뭐 올까 안 올까 뭐 날씨는 어떨까 별것도 다거든요. 그 초조함과 무기력함과 낙심함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고 싶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꽉꽉 채우고 뭐 그런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은 지속성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야 합천지역에 소문나가지고 뭐 여기 꽉 와가지고 내가 벌써 6시 반대 왔는데 저기 면사무소가 줄 서있고 웨이팅하고 막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 뒤로 가세요 그러고 막 목사님이 그럼 돼요 안 돼요 미안합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막 못 돌아가 밖에 큰 틀어놓고 준비하고 있고 안 돼가 옆에 그 행사 코끼리 여기 그 빌려가지고 막 나 마음한테 하나 치우고 거기서 막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저도 그 대구의 예배 몸 이름은 야드입니다. 야드, 마당들. 그러니까 누구 이름도 내지 말자.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냥 내지 말고 그냥 마당 해놓고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뭐냐니까 교회 가다 낙심해서 나온 가난한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MBTI가 I라서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여기 마당 밟고 가거라. 그런 마음으로 잡았는데 하여튼 그 야드도 또 합쳐도 진짜로 이제 서로 이렇게 동역자의 마음으로 지켜갑시다. 우리 마음이야 많이 오면 땡큐죠. 내가 지난달입니까? 지지난달입니까? 저기 거창에 그때 그 어느 팀이죠? 찬양팀이 마커스. 마커스 맞나요? 마커스 워시가 왔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모르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설교를 좀 해라. 뭔데요? 그러니까 마크스가 오는데 설교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갔죠. 가보니까 놀라서 사실은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인데 꽉 찼어요. 난 미안한데, 야, 거창에 청소년 다 모은 것 같아요. 교회가 꽉 천명 모였어요. 마크스가 유명하긴 유명한 모임입니다. 포스터에 보니까, 마크스 자녀집회가 있잖아요. 맞아. 1년 전에 섭외했대요. 놀라서 제가 포스터에 제 이름 없어요. 설교하러 왔는데, 교회까지 가서 내가 맞긴 맞나? 뭐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예, 뭐, 제가 당부에 마크스가 오래 되니까 설교 길게 마시라고 20분에 끝내고 1년 전에. 근데, 그런, 야, 세상에, 이 거창에 이만큼 많이 모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대부분은 야, 그 어디 꽉 차겠지. 근데 참아줘 오는데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참적인 분입니다. 어지간하면 그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뽀짝하게 바삭하게 빡 하면 좋은데 깔끔한데 합천합천나 야드처럼 매달 하는 사람은 정말 지난한 사업을 합니다. 다음 달에 올까? 도대체 올까? 12월달은 좀 약간 많이 왔어요. 야드에. 왜냐니까 차량팀을 누가 했냐니까 찬미에서 했거든요. 찬미에서 하고 민호기 목사가 소개했거든요. 약간 그 네임드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 다음 달 내가 해야 되는데 또 세 명은 어떡하지. 근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게 능력일 줄 알고 여러분이 하여튼 좀 무책임한 권면이지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주님 올 때까지 해라. 주님이 좀 빨리 좋겠는데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면 네. 열매를 보면 좋지만 안 보더라도 언젠가 다음 세대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더라도 어쩌면 그게 주 앞에 더 받을 상이 많은 것 같아요. 꽉 채우면 얼마나 기쁘겠지만 그 영광에 주님께 돌리기보다는 약간 내가 좀 이렇게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야교회, 나야교회, 다야교회 다 해도 막 안 오고 막 계속 뭐 이러고 뭐 인맥 동원하고 좀 와독하고 부모님한테 아버지 오시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어가는 그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12월 되니까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지만 동시에 지나간 세월이 참 아쉽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듭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날을 알고 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재민이들 말해봐라. 괜찮다. 내 생각을 말해라. 자신있게. 죽을 날을 아는 게 좋을까? 나쁠까? 말해봐. 모르겠다고? 너 물었잖아. 말해라고. 뭐 근데 청년들 어때요? 왜 좋은 거야? 하고 싶은 건 해주고 싶은 건 용기 내서 할 것 같아. 아, 그렇지. 이제 뭐 끝 이제 끝장 끝났으니까 그죠? 뭐 사랑합니다. 가고 막 도망가고 이제 가능하죠. 예. 글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답은 없는데 어쩌면 제가 인생을 알 수 있다면 좀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좀 못되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한 사흘 전까지 마음대로 놀다가 한 사흘부터 기도원 가서 마생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 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좀 교회 다녀보신 짬밥이 되는 분 알겠죠? 혹시 아십니까? 누구요? 예수님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럽고요. 물론 인정 예수님 알고 말고 예수님 말고 인정 예수님 말고 닌 앞으로 몇 년 더 산대 받은 사람. 그렇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14대 유다왕인데 참 그 아버지가 좀 문제가 많아요. 아하스라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주변 4개 나라가 자꾸 유다왕 아하스한테 야 너도 같이 내 편에서 저 나라하고 좀 이렇게 맞짱 한번 뜨자 이럴 때 아하스가 이렇게 누구가 더 셀까 고민하다가 이 네 나라의 어떤 동맹제의를 이렇게 쌩 깠어요. 그니까 네 나라 갑자기 빡쳐가지고 유다를 다구리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놀래가지고 아시리아 하는 큰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거든요. 왕이요, 아수르 의지하지 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아하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믿으라 할 때 보이야 믿죠. 당장 아수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예 한 다음에 지 마음대로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안 그래도 제국으로서 이 나라를 다 접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접수할까 하는데 갑자기 유다가 와가지고 제발 저기 이스라엘하고 뭐 블레셋하고 좀 쳐주세요 하니까 좋게 온 거죠. 그래서 알았어 해서 짜작짝짝 박살을 내죠. 근데 그런 다음에 쿨하게 유다한테 자 안녕 다음 봐 되겠습니까? 아니죠. 본색을 드러내죠. 야 이 정도 했으면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하스가 자진해서 남유다의 아수르의 신하옵이 됩니다. 그래서 조공도 마치고 그러죠. 근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방문했다가 아수르가 숨기는 그 신 제단을 봐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규모도 크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요하름 숨기는 제사장을 불러요. 불러 자기가 설교들을 딱 뺏겨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요하를 섬기는 제사장인데 아수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상의 설계도를 보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이 아수르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벌써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 제단을 만들어버립니다. 놔둬요. 쉽게 말하면 이 가야교회 본당 안에 여기에다가 관세음보살상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은 여기서 불교 법회하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이런 거예요. 웃기죠? 그 제사장이 목숨 걸고 전하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당장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당장 왕 앞에 아부하는 게 더 확실한 자기의 동화조처럼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 살았습니다. 아하스가 왜 그랬어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당장 저 아수르 힘을 빌려서 임박한 침공을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싶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죠. 히스기야가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개혁합니다. 그 우상을 박살내고 또 산당을 깨뜨리고 점치는 자를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신에게 불로 태워서 예배드리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다 멈춰요. 심지어 그때 혹시 여러분 더 옛날로 돌아가서 모세 시대 때 백성들이 막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하면 그때 프로불평등 다 싫어요. 너무 더워 너무 춥고 너무 짜증나고 옆 사람 땀나게 흔적거리고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데 이 불평이 올라오니까 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빡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만나를 평가할 때 이런 말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 만나 내릴 때 이놈들이 같은 놈이에요. 그들이 만나를 처음 맛보고 이게 평가가 이런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 나와요. 그 당시의 음식 평가로는 최고입니다. 백종원으로 하면 재밌네 이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말로 하면은 이거 마라탕 맛이에요. 중독이에요. 꿀섞은 과자. 꿀꽈배기가 아니고 최고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불평이 올라오니까 맛을 드는데 이 하찮은 거래요.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이고 짱퉁이 친구들 음식 쓰레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주님이 슬쩍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 광야 본래는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온을 유지하시고 신발과 옷이 안 헤어지게 다 보호하시고 심지어 광야에서 하는 그 동물들에게도 야 잠깐만 본능을 자제하고 입 닫고 살아 땅에 기어들어가 나오면 죽을 거야 보호하셨죠. 그런데 잠깐 주님이 그 보호령을 해제합니다. 마음대로 드세요 하니까 불뱀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요. 그러니까 뱀이 물려가지고 막 마비하세요 하고 막 죽어가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 인간들이 그제서야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주세요 막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다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죠. 모세야 구리로 여러분 구리가 색깔이 금속이 무슨 색깔입니까? 몰라요. 구리는 약간 붉은색 계통입니다. 네.
그 뱀 이름이 불뱀이래요. 물리면 뜨거워서 그게 아니고 약간 붉은색을 띠나봐. 그 불뱀이래.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옷을 주시기를 구리로 그 뱀 색깔 비슷하게 이미 대신 만들어가지고 짱대에 달래요. 그럼 사실 말씀이 누구든지 보면 살 것이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뱀이 물려가지고 왼쪽 다리 마비되고 왼쪽 허벅지가 이제 마비가 되고 아, 점점 입도 막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근데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짱대 위에 불뱀 걸어놓고 자! 불뱀 물린 사람 누구든지 이 구리뱀 보면 살 거야. 그럼 여러분 봐요 안 봐요? 그럼 뭐 어렵습니까? 뭐 고개 드는 게 3대 500도 아니고 들어 보이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못된 놈들이죠. 뭐 어렵습니까? 믿자 본 적인데 볼까? 오 나왔네. 심지어 다 물려가지고 끙끙하고 있는데 옆에 애가 보고 오 나왔다 막 뛰어나가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끝까지 고개 안 들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드나가라. 누구든지 보면 낫겠다. 여러분 배 불면을 생각해봐요. 갑자기 왼쪽 발꿈치가 아픈 것 같아요. 보니까 불면이 물고 있어요. 그 불면 누나하고 내가 말했었어. 얼마나 끔찍할까? 뱀이 깡 물고만 아 먹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지. 근데 모세가 그 트라우마에 있는 뱀을 들고 보래요. 물론 열받습니다. 그건 뭐 이뻐요? 끔찍한데. 근데 누구든지 보면 살겠대요. 근데 요게 한 1500년 지나서 그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 위에 한 죄수가 달리죠.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형법이에요. 식민지 사람 중에서 황제를 암살하거나 국가를 반역하거나 최악의 범죄자한테 빌런들한테 제한적으로 주는 형벌인데 의미가 뭐냐? 이놈의 새끼는 너무 끔찍하니까 악독하니까 죽어서라도 같은 땅에 발 딛는 게 혐오스럽다 해서 나무에 달아서 띄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초에는 이미 십자가 달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가는 길을 인체를 가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얼굴이 곤죽이 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우리 보는 그림에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아주 가볍게 하나 입고 계시죠? 근데 오리지널은 벗고 계십니다. 시원하게. 그러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의 이렇게 샘플이죠. 압축이죠. 그 십자가 달린 흉측한 예수, 피 흘린 예수가 뭐가 영광스럽다고? 근데 예수님 이런 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뒤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 이 모세가 들었던 그 불뱀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었어요. 그럼 지금처럼 뭘까요? 그게 국보급 보물이죠. 모세가 만든 건데. 그리고 이 구리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요. 기적의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당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니까 그 모세 때 쓰던 그 구리뱀을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그 뱀한테 와서 자꾸 빌고 만지는 거예요. 뱀이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고친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이고 뱀밖에 안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뱀이 일종의 우상이 됐어요. 근데 그 귀하잖아요. 네, 히스기야가 아낌없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귀하디 귀한 보물을 그 구리뱀을 깨버립니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말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파죽지처럼 밀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유다까지 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24년째에 천일에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처음에 너무 세니까 아수르가 전쟁하지 말고 화친하자 해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내라 금을 내라 금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냐니까 왕궁에 기둥에 활에 하나도 금을 이렇게 발라놨잖아. 그 금을 다 긁었어요. 긁어서 겨우 금 모아가지고 주니까 괜찮네. 며칠 뒤에 더 내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꽉 갖고 이제 수비할 준비하는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인간이 아수르는 아람어를 하거든. 아람어. 근데 아람어를 안 하고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바로 백성들 다 알아듣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아수르 대왕을 막았을 때는 아무도 없다. 근데 너희 왕발을 히스기야 봐라. 성문 걸어놓고 뭐 하겠다는 거냐? 뭐 하겠다는 거냐? 내가 말 2,000마리를 줄게. 너희 중에 그 2,000마리 말을 탈 군인이 있나 봐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그 말이 다 맞거든. 그렇게 무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서 가가지고 저기요 히브리 말만 안 하시고 아람어를 하시면 안 돼요 막 부탁합니다. 그 정도로 처참해. 그때 히스기야가 그 처참한 마음으로 자기 왕인데 무능하잖아요. 그때 이사야에게 와서 목사님 제발 좀 기다리세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 응답을 잘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돈 버니 하나님이 열심히 이 원수들을 다 멸하시겠다. 믿어집니까? 근데 그 말하고 그날 밤에 아수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아수르 군인 중에 무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해 버립니다. 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8명 죽은 거 아니에요? 뭐 과로로?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가 발굴되면서 그 니느웨 사람이 쓴 그 토판이 나왔는데 성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원인이 나와요. 급성 전염병이 돌았대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록에도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철군합니다. 근데 왕이 원정 갔다가 전쟁에서 승리 못하고 오니까 아마 좀 뭔가 안 좋았던가 봐. 오자마자 신하 둘이가 왕을 살해버립니다. 해버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참 히스기야 멋있는 왕. 그 성경에도 히스기야 평가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수르까지 다 쳐내고 이제 평화가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아,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또 어느 날 이사야가 자기 왕궁에 옵니다. 요즘 말하는 게 뭡니까? 신방 오거든, 신방. 그러면 목사님이 뭐 괜찮습니까? 아이고 흥 안 좋으시네요. 너무 무리했습니다. 기도할게요. 저요 평안하게 하시고 이래야 될 때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너는 네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아니 신방 와가지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딴 소리 말해.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바로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옵니다. 살려달라.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못 삽니다. 정리하여서 갑니다. 하고 나서는데 왕궁을 떠나서 시내도 못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이사야 다시 돌아가라. 예? 히스기야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살려줘야 되겠다. 그 돌아가요 다시. 가서 막 울고 와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자 됐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니한테 15년을 더 준단다. 그 히스기야가 자기 삶이 딱 15년 동안 연장받은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첫 질문처럼 정말 자기 삶이 마감이 딱 정해졌으면 정말 잘 살아야지. 이건 대단한 힌트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좋았던가 봐.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죽다 살았죠. 근데 너무 좋았던가 봐. 그래서 막 감사하고 막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잘해봐야지 라고 할 때 웬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 자기들은 이제 막 새롭게 부족 국가에서 이제 국가가 되어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보잡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신하들인데 왕이 이번에 큰 병 걸렸다는 걸 듣고 정말 왕은 지혜롭고 덕망이 많으니까 하늘도 왕을 살려주는 거라고 정말에서 우리가 왕을 축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가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걔들 데리고 오늘 하셔가지고 자기가 왕궁 다 보여주고 투어 시켜줍니다. 여기는 미사일 기지, 여기는 핵 기지, 여기는 잠수함. 야 대단하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빠이빠이 잘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사회가 와가지고 자들 누굽니까? 아, 저 뭐 블레셋이라는 저 맨날에 누구인데 축하한다고 왔길래 내가 고맙게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보여줬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혼을 내요. 당신이 15년 더 살게 된 게 네 덕이냐? 하나님이 은혜인데 왜 그렇게 방자하게 사느냐? 저 나라 앞으로 네가 보여줬던 저 나라가 네 후손들을 사로잡아갈 거고
네 후손들은 저 나라의 신하가 될 거고 네, 네 수많은 백성이 저들이 죽을 거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세월을 맞이나서 블레셋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 때 사신으로 와서 왕궁 보고 군사 기지 보고 봤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매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올 때 그걸로 지도를 환하게 보고 들어와요. 보고 들어와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아니 죽을 죽는다 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더 살고 싶은 본능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끝나면 안 되니까 쫙 도와달라. 어쩌면 그 기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내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살려줘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가 추가로 삶을 살게 된 뒤 3년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아들 이름은 므낫세라는 사람이고 무려 유다 왕국에서 최고 길게 55년을 왕을 해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악했잖아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선방했죠. 근데 손자인 므낫세는 하이엔드급 빌런입니다. 아버지가 치워놨던 걸 그대로 다 가져와서 우상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가 부족해가지고 하늘에 온갖 해와 달과 별을 다 섬기고 그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 놔두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진하게 해요.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북왕 북이스라엘의 최고 나쁜 놈은 아하방이고 남한국은 빼박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부터 완전히 유다가 기울어져가지고 급속하게 멸망하고 므낫세 뒤에 그 다음 왕들은 짧게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끝이 납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데 전성경에 가면 이 므낫세가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를요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악의 끝판왕이죠. 성경 보면 아들 구하던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한나라는 사람 압니까? 아들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만 주세요, 아들 주세요. 저 버린 나라 저 못된 가스나가 막 내한테 계속 갈굽니다. 제발 아들 주세요. 근데 아들이 안 줘요. 근데 한나가 막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나는 아들 없다고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음받은 민족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아들도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주여 아들만 주면 내가 저 여자에게 복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서 주여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만약 제게 아들 주면 제 그 아들을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얻은 아들 가지고 주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서 당시에 사사시대 때 지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들 없다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한 번 더 띄워줄래요?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곧 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우리에게 우리나라 죄수함을 가르쳐달래요. 이게 뭐냐면 주님,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좀 이렇게 손바닥 보는 것처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일반적으로 젊으면 살 날이 많을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주 앞에 설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으로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내게는 80년이 남아서 50년 남아서 그렇게 방심할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절하고 간절히 살면서 내게 남은 시간을 허비하게 도와달라. 그게 이 기도입니다. 12월 맞이하면서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정말로 칭찬 들은 사람하고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거짓게 받은 사람은 세례요한. 평가받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인이 낳았습니까? 남자가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 평가에 여자가 난,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니까 일단 1등은 세례요한 빼박이에요. 킵해놨어요. 우린 잘해야 2등입니다. 그래서 1등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가로주다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유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줍니다. 유다는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근데 이런 평가를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사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은 내가 아직 어리다고 젊다고 저는 그런 시간 안 쓰는데요. 그냥 열심히 할 건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생이 마무리될 때쯤 그때 좀 생각해보고 신앙으로 살려야 할 건데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달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에게 뭘 바라시는가를 좀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참 아쉬운 게 뭐 목사님 아들 그러고 어느 교회 임원 그러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요. 학교만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름도 막 하람이 예은이 뭐 다윗이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아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대기업 입사하고 연봉 많이 받고 백이랑 큰 차 사고 싶고 그죠? 그런 걸 바래요. 왜? 성공하면 좋잖아요. 부자 돼야 무시 안 받잖아요. 그래서 말 건데요? 좋잖아요. 애도 잘 키우고 좋은 교육밖에 없고 좋잖아요. 그 삶의 어느 부분에도 주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가요. 기도하겠죠. 때로 집회 참석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살기 사는데 중요한 건 내가 다 결정해놓고 열심히 살다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조금 힘 딸리면 주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찬양 부를 건데 뭐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인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 것으로 생각해. 히스기야가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15년의 삶을 끊임없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으로 살았으면 아들 낳았을 때 이 아들은 은혜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너는 빚도 못 볼 자식인데 주의 은혜로 태어났으니 평생도록 믿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 살았고 그래 살았고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나간 과거를 지금 와서 만약에 했더라면 이게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반민교사로 삼아야 돼요. 야들은 이런 교회 가셨는데 잘못 선택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내 삶에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를 좀 카운트하는 지혜를 달라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해보시고 끊임없이 이 한 구절 말씀 여러분에게 남은 12월 달도 평생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내가 지금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12월 달을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서 오는 내내 듣고 왔는데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가사도 너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그냥 찬양 때문에 잘 알 거니까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주님 내기를 주님 내기를
때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실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내 남은 날을 계속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